뭐 극 F 모먼트가 뭐 나온 적이 많다고요. 그 사건 현장 가면 이제 꼭 죽음하고 가장 제가 근접하다고 그랬잖아요. 그 사람이 어떤 사유로 어떻게 죽어갔건 이 세상을 마지막 가는 길을 내가 목격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면 사건하기 전에 일단은 술 한 잔 따릅니다. 아.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. 당신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나한테 늘 얘기해라. 나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내가 한 풀어줄게. 당신을 억울하게 죽인 그놈을 내가 꼭 잡아주겠다는 다짐이기도 해요. 그렇지, 그렇지. 스스로의 어떤 다짐이기도 하고요. 그 이외에도 뭐 이제 고독사 사건 아까 제가 얘기를 좀 했었는데 고독사 사건 현장 나가보면 근데 대체로 지금 좀 아픈 현실이에요 이게. 어쩔 수 없이 혼자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칵 하고 막혀서 사망하는 맞아요. 건데 문제는 사망하고 난 그 사실을 한동안 그러니까. 몰랐기 때문에 다 썩어가지고 그래, 이웃에서 그래, 그 부패한 냄새를 맡고 신고해서 거꾸로 연락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거 서글픈 일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현장에 가서 보면 냉장고에 딸 전화번호 아이고. 010 엄청 커요. 이따만하게 붙여놓고 냉장고 문이 다 보이게. 근데 그쪽으로 저희가 전화를 해요. 전화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요. 근데 이제 좋게 안 나오거든요. 말이 사람이. 어디십니까?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언제 와봤어요? 저 이 집에 이제 퉁퉁거리게 돼요. 그러면 당신 말이야 경찰이면 경찰이 어디다 대고 뭐래 함부로 하냐고. 그럼 또 싹싹 뭔데? 뭐 당신 뭐야? 막 이렇게 되는 거지. 싹싹 빌어야 돼요. 바로 빌어요? 예, 아유 죄송합니다. 내가 잠도 안 잤다고. 그 사람도 슬플 거 아니야.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. 효도라는 개념 요즘 얘기하면 굉장히 좀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. 전화 한두 번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게 자식하고 부모 관계 아닐까요? 친구한테 번질라게 하면서 말이야. 아침이건 저녁이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하는 그런 그 있으면. 그래 진짜 그 직장 상사라고 생각하면 그러겠냐고. 진짜 그게 맞는 얘기네. 아픈 게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에 이렇게 써 있어요. 우리 딸. 우리잖아. 우리 딸 이렇게 하고 거기다 뒷방 크게 써놨어요. 그 사인펜으로. 그리고 그런 거 아프죠? 있잖아요. 이런 뭐 고독사로 가신 분들 이제 집안을 보면은 없는 살림에 돈 다 현찰로서 이거 내 장례비로 써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. 요즘 너무 많아. 그런 분들 있어요. 그거만큼은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. 아이고.